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데, 두 번째 이유가 제가 말했던 안정적인 투자, 원금 회수의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세테크가 가능합니다. 세테크.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조합을 해서 투자를 한다,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3천만원 이하는 100% 소득공제가 됩니다.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그렇게 됩니다. 실제 세금 계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투자했을 때 좀 혜택이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실제로 사고니가, 저희 회사 이름이죠, 핵사고니입니다. 사고니가 2019년 12월에, 올해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AA라고 투자했다. 요거 왜 일부러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데나 투자하면 안 됩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속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사고니의 올해 종합소득 금액은, 그러니까 내 급여를 얘기하는 거겠죠. 급여라고 합시다. 개인사업 말고. 6천만원. 그리고 2020년에 소득금액은 9천만원. 와, 되게 많이 올랐죠? 50%가 올랐네요. 9천만원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언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2019년도 올해부터 날짜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2021년까지 한 개 사업년도를 선택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선택해서 자기가. 그러면 2019년도에 그 종합소득세는 2020년도에 내죠. 다음에 내죠. 이때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도. 언제 신청하는 게 유리할 거야, 이 사람. 언제 신청하는 게 유리할 거야?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21년에 신청할 때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하다 그랬죠. 소득이 올라간 다음에 신청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그것도 가능했어요. 내가 1,000만 원짜리 두 개, 세 개를 했어. 그러면 하나는 요때, 하나는 요때 분할해서도 가능했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분할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 걸로 최근에 바뀌었어요. 이게 10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례가 10년이 안 되다 보니까 법이 계속 바뀌어요. 뭐 좋게 바뀌는 것도 있고 나쁘게 바뀌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나쁘게 바뀐 거죠. 분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1억 투자했는데 요거 세 번에 분할해서 될까요? 그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2020년도, 그러니까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20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쭉 해가지고 공제 전에는 내가 세금을 900만원을 내야 되는데 공제를 하게 되면 340만원만 내면 돼요. 그러면 공제 혜택이 570만원. 요게 이만큼의 이득이 생긴다는 거죠. 얼마 투자했을 때? 1억 투자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이 있는데 요건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계산 방법을 뭐 아까 여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잘 안 해놨어. 왜냐면 자기들이 그것도 노하우라고 이렇게 숨긴 거죠. 저는 그럼 투자 원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득금액에서 다 가능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저게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연도별로 가문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 네네. 네, 그게 그러고 그때 식 조기로 해갖고 환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 그게 이제 따로 나옵니다, 뒤에. 네. 그거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건 자기 실제 투자 소득 말고 일반 소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나중에 저기 나왔을 때. 엑시트 했을 때. 아. 다 매각을 하면 양도를 하는 거니까 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보면 요거를 보면 중간에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득 공제 금액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5천만원 이상도 30%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만 계산해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1억원에서 5천만원을 빼는 거죠. 5천만원 이상인 부분들을 30%로 계산하고 5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70%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고 3천만원까지는 100%니까 계산을 100%로 해서 계산하면 1억원 중에 5,900만원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요 제한사항을 걸어놨습니다. 너무 많이 할인해주면 안 되니까
소득 공제 한도를 걸어놨어요. 종합 소득 금액. 요건 내 소득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금 말고 여기에 50%까지만 가능하죠.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개인 종합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6천만 원짜리. 아까 2019년도 소득이 6천만 원일 때 50%에 걸리면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5,9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3천만 원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과세 표준은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5,900만 원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3천만 원까지만 가능한 거고,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918만 원이 세금인 거고, 이걸 했을 때 공제가 되는 게 576만 원이고 실제로 세금은 이거밖에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액이 아주 크지 않으면 혜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로 꼬신다 그러면 그거 소득 얼마 안 되지 않냐, 돈 혜택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2021년도에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올라간 겁니다.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50%니까 4천만 원까지고 이게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제 혜택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맞나요? 실제 소득은 50% 늘어났지만 공제 혜택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막 1년에 뭐 50%씩 연봉 느는 사람이 있어요? 잘 없죠? 직장인들은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 다음에 이게 개인 소득이 아주 컸을 때를 이렇게 1억 2천만 원, 요것만 바꾼 거 얘기를 할게요. 1억 2천만 원에 50% 하게 되면 6천만 원이죠. 그렇게 되면 과세 표준이 요거랑 요거랑 해가지고 6,100만 원, 1억,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 요거 두 개랑 비교해서 더 작은 걸로 하거든요. 작은 걸로. 이게 맥스니까, 얘가 맥시멈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5,900만 원을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1억 2천만 원에서 5,900만 원 소득 공제분을 빼고 6,100만 원만 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계산을 하면 이게 1억 2천만 원일 때 세금은 요만큼이고요. 2,700만 원. 고액 연봉자들은 몇 천만 원씩 세금 냅니다. 그리고 이 공제 혜택을 받는 게 1,700만 원이 되고 실제로 세금은 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3분의 1만 내면 되는 거죠. 고액 연봉자들. 1억 이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개인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할인 혜택이 많다. 그리고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남는 돈들이 많아져요. 그럼 세금으로 많이 뜯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뭐 카드하고 뭐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다 따져도 그래도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런 분들. 그럴 때 활용하기 좋다.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 많이 하죠. 자, 이게 그 내용인데요. 아까 그 내용은 이제 사전 단계, 엑시트하기 전 단계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세테크가 가능한 거라면 이건 이제 사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비상장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얼마 발생해요? 10% 플러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10%죠. 그러니까 11%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감면됩니다. 가령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2억에 매각을 했어. 그러면 1억의 수익이 남죠. 그럼 세금 얼마예요? 1,100만 원. 1,100만 원. 아이 뭐 1억 벌었는데 그 정도야. 그럴 순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세금 몇 번 낸 다음에 미친 줄 알아요. 세금 너무 많이 나. 해외 주식은 22%예요. 저는 해외 주식을 주로 많이 했으니까 22% 세금 한번 내보시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5월 되면은 이거 내라고 돈 나와요. 나는 통장에 잔고 내 월급밖에 안 들어오는데 1,000만 원 내라고 나온다는 거지. 근데 조합을 통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감면이 됩니다. 어떤 조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벤처기업 특례법에 해당하는 그 회사들이에요.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중요한 거죠. 창업 후 5년이 지나버려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벤처기업 인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걸 받은 다음에 3년 이내. 10년이 된 회사더라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또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회사에 투자해야만 내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사전 단계, 사후 단계 전부 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붙어요. 되게 조건 좋잖아요. 고소득자들한테 이만큼 세금 할인 혜택을 주는 데가 없어요. 투자하는 것 중에. 되게 좋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갑니다.
3년 보유 필수. 그래서 5년 이전에 조합을 해산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3년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서 사전 단계에서 혜택을 못 받으면 양도소득세 10%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알아, 1,000만 원 투자하는 게 10억 됐지? 그러면 또 양도소득세 어마어마하죠. 1억 내야 돼요. 그럴 때 이거 3년을 보유하면 다 면세가 됩니다. 100%.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붙는 게 신주 발행을 인수하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거 9주 인수하시면 안 돼요. 신주 발행하는 거 어떤 거죠?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주. 요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비싸게 주고 산 것만 해준다는 거예요. 비싸게 주고 비싸게 샀으니까. 이해하셨죠? 네. 요거 500원짜리 사시면 안 됩니다.